마세요. 아, 나 진짜 이게 뭘? 예. 네. 맛있어 보이네. 어, 장난 아니야. 이거 난리 난다니까. 우리 다 했어요. 진짜 다 했어. 어, 벌써 익었는데? 어묵을 김정남 선생님이 샤이니에게 끓여주는 퓨전 홍합 스튜 떡볶이. 내가 지금 남의 거 구경하고 있을 텐데. 우리 거 잘 될 거야. 걱정 안 해.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네. 와, 시커멓게 됐어요. 어? 아, 이게 정성이 많이 들어가네. 이게 맛있게 먹으면 돼요. 어, 열기가 입이 뜨거운데? 그럼요. 우와! 야, 오늘 음식이 쉬운 음식이 아닌데. 자, 이 뭐야 처음에? 떡볶이! 와, 이 집은이 어머니 레시피로 만든. 들고 나오는데 이 집 이모 같았어요. 이모님! 아, 오빠! 아, 누나랑 왜 그래요? 정인이가 일단 정인 씨가 맛을 보시고. 네. 엄마의 비교, 비교. 예, 손맛과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찬찬히 설명해 주셨거든요, 아까. 이모 거의 화석인데요? 우리가 몇 개월을 먹여서 이모로 만들었어요. 고기는 괜찮은데?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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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혁아 어때? 넌 네가 만들어서 지금 뭐랑 못하겠지? 아니요, 이거 유인 누나가 태민이가 먹어봐. 태민이가 아, 유인가 만들었어요. 까다로우니까 내가 딱 냉정하게 먹어. 어, 냉정하게. 오뎅도 저희 어묵도 같이 먹어봐. 태민이가 아직 젓가락질이 어색해서. 진짜 태민이가 비슷하네. 호동이랑 호동 입성. 같은 입맛. 저는 별로 싫어하는 음식이 없어요. 나 저렇게. 저는 다르네. 별로 싫어하는 음식이 없어요. 나 저렇게. 저렇게 말하면 근데 일단 좀 짜요. 그죠? 아, 그지? 짜지 짜. 완전 정인이 짜다. 내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감자 이렇게 끓여줄게. 이거 아까 얘기했다가 아니야. 그지 그지 그지. 깨워 먹어. 이거 더 있어. 네가 따로 만든 거야? 이거는 우리 김정남 선배님이. 아, 기대된다. 스튜브. 지금까지 불패예요, 불패. 야, 유리야, 너 잊혀진다, 이거 때문에. 유리야, 먹어봐, 니가. 아, 뭐 이거 맛있을 것 같아. 그거, 정재 씨 거다. 맛있어. 정재 씨 거다. 맛있어. 맛있어? 워낙에 떡볶이 맛이라는 이미지가 세잖아요. 떡볶이 맛이라는 아니, 게 두 개를 비교를 하자면 지원이 형이 만든 거는 파는 떡볶이 맛있는 맛이 나고 유은아가 만든 거는 진짜 가정식 떡볶이 맛있어요? 알구순만 만드는 거는 지원이 따라할 수가 없어요. 맥자스러운 맛. 문제의 곰탕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좀 팔고 있어요. 맞다 맞다. 곰탕은 최고의 순간까지 마지막에 먹자. 아니 근데 다행인 게 피 뺀 고기를 따로 팔더라고요. 아, 그래서 시간을 주고. 유야, 여기 깔 거 있어. 옆에. 조심조심. 네. 자. 자. 색깔 색깔. 색깔 잡아야지. 기름은 좀 걷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할머니 색깔은 안 나왔는데. 아니, 할머니 색깔 봤어요? 진짜 망설이네. 내가 들어가고. 깜빡 속을 뻔했어. 아니라고. 아니. 야, 내용물 있겠지. 내용물이 있겠지. 내용물이 안 들어가. 그래. 그래. 그 고기 아니야, 아니야. 야, 그거 역시나 그 국물 한번 봐라. 네. 소금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께서 좀 맞춰 보고요. 네. 아니, 키는 저 공부를 좋아했다 그러잖아. 네. 먹어 봐, 기본 봐. 국물 잘 맛이 보라. 주세요. 자. 할머니의 맛하고 비교를. 깊이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렇죠. 얼추. 아시오. 대령 뒤에 밀려났어. 진짜 150으로 던졌어. 역진이가 수지 맞았네. 먹어봐 기본만. 국물 잘 맛이 보라. 끓여주세요. 자.
할머니의 맛하고 비교를. 아, 깊이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저, 얼추 맛있어요. 괜찮아요. 제일 제일 공부는 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묵직한 게 있나?